자, 효성 ITX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효성 ITX처럼 대기업인데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신사업의 부각을 받고 있는 롯데정보통신을 한 분이 가져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가상자산이 지금 대세다, 부각받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롯데정보통신과 다나,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으로 이 가상자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날 빼놓을 수 없죠. 이런 코인 네. 이야기가 나오고 메타버스 이야기가 이런 게 나오면 다날은 항상 나옵니다. 네. 이번에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분위기를 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NFT 투자를 2030이 상당히 좀 많이 한다 그러는데 네, 많이 이걸 실물자산 투자로서 그런 매력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옥션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뭐 그런 연유로 좀 봐지는데 뭐 어쨌든 그 NFT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면은 뭐 롯데정보통신 더 매력 있다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린 디파이에 좀 주목을 하게 그러니까 디파이와 유사한 어떤 영업 방식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보게 된다라면은 다날이 좀 더 매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플렉스파이를 다날이 인수를 했는데 다날 같은 경우에 플렉스파이가 선구매 후 결제 플랫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용거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걸 암호화폐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게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플랫폼 속에서 이제 거래가 지속이 되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구축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초를 다날이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코인 그러니까 다날에 있는 다날에서 만든 가상화폐죠. 페이코인을 가지고 또 할부라든지 분납 결제 서비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금융기관이 하고 있던 역할, 그러니까 여신금융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지금 다날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파이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갤러리 K와 미술품 가상자산 결제 지원 MOU를 체결했는데 요건 조금 전에 말씀 서울옥션과 상당히 유사하다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NFT가 적용된 콘텐츠를 올리고 그 콘텐츠에서 그 경매 서비스만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다날이 만약에 갤럭시 K와 미술품 경매 서비스 가상 미술품 경매 서비스와 이렇게 MOU가 체결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이 경매 서비스에 대해서 NFT가 적용된 온라인 미술 자산이 있을 미술품이 있을 것이고 그쵸. 그것을 거래를 하게 되면서 수수료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다날이 그 수수료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수수료와 그 플랫폼 이용 또 수수료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 결국 NFT고 디파이 구간에 뜨는 이유는 결국 돈이거든요. 그렇죠.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 네.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어쨌든 디파이 형식의 어떤 그 금융거래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다날이 발을 넓혀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날 F&B에 달콤이라는 커피 브랜드, 우리 여기는 다른 커피 브랜드가 있지만은 달콤이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BNPL, 그러니까 선구매 결제 플랫폼을 이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날 역시 뭐 요즘 가상자산에 대한 이 설명, 이 체계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 이런 게 한번 엮이면 계속 올라갑니다. 다날은 그전부터 계속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번에 NFT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면서 항상 엮이는 다날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네, KG그룹 와서 딴 커피 브랜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네. 일단 롯데그룹 하면은 이미지가 약간 좀 올드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주가도 그만큼 반응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신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첫 번째 롯데그룹의 디지털이 전환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7월 달에 메타버스 콘텐츠 기업 VR, 비전 VR을 인수했습니다. 사명을 칼리버스로 바꿔서요. 딥 인터랙티브 기술이라고 하는데 시선 처리라든가 뭐 피부색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사업도 합니다. 중앙제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71%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벤츠나 볼보코리아 또 미국의 BTC 파워 쪽에 공급 계약을 맺었던 걸로 보게 되면 상당히 업력이나 그리고 또 기술력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어제 발표한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0% 이상 늘어서 141억 기록했는데 올해 영업이익 500억대로 전망하면서 28%대 증가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실적 호전과 신사업 진출의 여러 가지 기대감,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 정보통신 김민수 대표님은 효성 ITX도 그렇지만 어쨌든 대기업의 하나의 계열사인데 신사업을 진출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창출해 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롯데 정보통신 그런 가격 전략 바로 좀 확인을 해 볼까요? 최근에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좀 늦습니다. 늦지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신사업 부분들 반영되게 되면 주가 탄력들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차로는 지난 박스권 상단부 정도 한 4만 5천 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3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정보통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 이번에 단알 보겠습니다. 단알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 올해 최고치가 올 초에 1만 200원까지 네. 전고점 형성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할까요? 네, 일단은 그 지난주부터 그 주식 시장의 트렌드가 그 새롭게 테마가 형성되면서 2, 3일 정도 발생되고 또 순환매가 되면서 네. 또 다른 테마 형성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NFT가 지금 단기에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한 이틀, 3일 정도 좀 시세가 난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12,200원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일단 그래서 15,500원을 좀 설정을 했고요. 15,500원. 네. 네. 그리고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9,000원 이하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 9,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8,4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 ITX에 대한 주로 두 가지를 한 분씩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롯데정보통신과 단알,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